안녕하세요. 연화신당 맷돌장군 보현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나가는 또 삼신이는 왜또 한숨을 쉬시죠? 어려워서요. 네, 원숭이 띠분들. 네. 원숭이 띠분들을 또 이제 나가는 삼재를 좋은 기운을 갖다 주고 뭐 진짜 복주머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귀인 띠분들이 있을까요? 계시긴 계시죠. 당연히 있어야죠. 그렇죠. 네. 네, 이제 넓게로 보면은 두 띠예요. 네. 근데 한 띠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한 띠는 왜 이래 이러실 수도 있어서 그냥 딱한 띠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두 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좋습니다. 어차피 이건 선생님만 그렇죠. 다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돼지띠. 돼지띠. 돼지띠는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머리 쓰고 사업이나 어떤 나를 끌어주는 거나 협력하는 거 다 잘 맞아요. 그래서 좀 침체되어 있는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데 우리 이 작은 거 가지고 우리 작게 시작해서 뭔가를 도모하자 이런다면은 돼지띠만한 파트너는 없으실 거예요. 무조건 크게 크게 아니잖아요. 지금 뭐 진짜 어디 가서 빚을 하려고 그래도 이자 이게 얼마예요.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내 분수 같아야지. 그러다 보니까 돼지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들이 계속 꾸준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데 원숭이 분들이 삼재다 보니까 몸에 쳤어, 사람에 치였어 다 했는데 오히려 믿고 갈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돼지띠에 가깝다. 그래서 돈보다는 믿음으로 사람, 인맥으로 가신다. 그러면 돼지띠만한 분들이 없으세요. 어찌 보면 이제 돈보다는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나를 좋은 곳으로 그쵸. 소개도 해주고 아니면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잘 봐라. 좋습니다. 이렇게 침체돼 있는 운을 조금 발돋움 돼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띠. 또 하나의 띠는 말띠예요. 말띠요? 아주 원수죠. 그런가요? 말띠하고는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. 이게 원진이다 상충이다도 아니야. 그냥 보이지 않게 줄다리기를 하고 심리전. 그러니까 자꾸 내 아픈 데를 긁어. 그러다 보니까 약 올라서 요것 봐라. 너 내가 밟아줄게. 내가 여 언제까지 삼재인 줄 알아? 걱정하지 마. 나 움직일 거야. 네 덕분에 고맙다. 내가 1년 쉴 거. 내가 6개월만 쉴게. 한 달만 쉴게.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. 말띠들이 도발을 해줘요. 그러다 좋은 도발이네요. 좋은 거예요. 정말 경쟁 아닌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자극적인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당근보다는 채찍을 한 번씩 줘야죠. 왜? 원숭이 분들이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띠도 그렇고 머리들이 좋으시고 또 재주들이 많으시고 주변에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. 또 자칫 자만에 빠지시는데 거기에 도태돼 있지 않고 나를 조금 끄집어내서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계기적인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, 저는. 너무 좋습니다. 원숭이 띠 분들한테 선생님이 돼지 띠와 말 띠 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좀 도움되는 역할이 좀 확인 틀린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 원숭이 띠분들 분명히 이 적재적소에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. 뭐 어떤 때는 돼지 띠분들을 만나면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원숭이 그 말 띠분들을 만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선생님 원숭이 띠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나가는 삼재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예. 말 주변은 잘 없지만 자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돼지띠 분들이 나를 저 사람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연결을 시켜줬다 하면은 말띠 분들은 너 그런 거 다 소개받았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어?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건드려주면은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. 근데 또 여기에 참고라면 원숭이 분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명예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두 띠가 나한테 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돼지 띠가 인맥도 물어다 주고 어떤 그렇죠. 베이스적인 걸 해주면 내가 그것만 어디로 갈까 고민할 게 아니라 말띠들이 나를 자극해서 너 아직도 멀었어. 왜 안 움직여? 이러면 내 스스로가 또 밖으로 찾아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원숭이 띠 분들 삼재라고 힘들었어. 나 아팠어. 이러지 마시고요. 이제는 스스로도 한번
깨우치고 나와보세요. 나가면 세상에 내 이름 불러줄 때가 있는데 왜 안 움직이세요? 건강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연하신당에서 함께 기원하니 좋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